최고의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최성환 부장 나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수는 아주 시원하게 뻗어가지는 못하는데 체감 지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 풀이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박스권을 계속 그려나가는 것 같고요. 크게 빠지지도 않고 약간 뭐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9월 달 특히 증권사들이 2,400에서 2,700 정도 이제 흐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느새 시선은 연말 하반기로 좀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3분기가 또 마무리되는 9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별로 3분기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개별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기회도 많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더 주목을 하세요? 지금 최근에 보면 아무래도 어제도 뉴스 나온 건 자율주행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차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레벨 3 단계에 연말에 내놓는다 이런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반자율주행이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운전하는 그 운전자들의 피로도를 낮춰주고 또 안전에 대한 운행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곧 추석 연휴잖아요. 또 멀리 갔다 오셔야 되는데 그런 고속도로에서 그런 자율주행, 그러니까 뭐 경험을 좀 해보신다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경험을 해보셨어요? 저도 이제 뭐 차량 운전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뭐 계속 브레이크라든지 계속 밟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율주행에 뭐 맡겨놓는다면 되게 발이 편하거든요. 손도 올려놓기만 하면 되고, 예, 이렇습니다. 손을 하루빨리 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발만 떼도 확실히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편하긴 하더라고요.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뷰를 좀 봤고요. 저희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하시는지 잠시 후에 여쭙겠습니다. 먼저 종목 AS 들어갈 텐데요. 자, 수익률 통 한번 보실까요? 아프타머 사이언스, 하이비전 시스템, 애니플러스 각각 한 자릿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두 자릿수 때는 포커스 HNS, BH 있습니다. 포커스 HNS가 자율주행 아니에요? 포커스, 거기도 뭔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지 한 40% 아마 수익률 오늘 계산하면 더뛸것 같기도 한데 이거부터 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런 그 AI CCTV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뭐요 근래 높아졌습니다. 뭐 주가도 그제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빠지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앞으로 CCTV는 AI CCTV의 시대가 계속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생활 현장을 여기저기서 이제 앞으로 확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한 산업 현장이라든지 말씀하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그리고 드론이라든지 이런 우리 생활에서 로봇, 전체적으로 AI가 지금 이슈잖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아까 뉴스도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AI 관련주에서 헬스케어도 있지만, 이렇게 보안 쪽, 그러니까 이제 이런 AI, CCTV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 사회적으로 좀, 이런 안전망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확대, 그래서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좀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해외 쪽인데요. 미중 분쟁 때문에 중국이 그동안에 저가의 CCTV를 공급했던 미국에 이제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CCTV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수주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하반기든 내년이든 계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오늘 떨어지고 있었네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시각 유지해야 한다. 포커스 HNS 체크해 봤습니다. AS 한 종목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재매수 관점으로 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하이비전 시스템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지금 목표 주가를 3만 원 정도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뭐 좀 조정 흐름을 보여주다가 어제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 그 업황이 역시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폭에 좀 중심을 좀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에다 검사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웨이퍼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또 뭐 XMR 기기라든지 쪽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쪽은 지금 지금 상당히 좀 사양이 고사양화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기에 따른 검사 장비에 대한 니즈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하이비전은 산업 자체가 관련된 검사 장비 쪽 시장에서 강자라는 점에서 증권사들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이폰 뭐 출시가 또 다음 달 12일 날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퓨런티어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퓨런티어를 하이비전 시스템이 최대 주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율 56%인데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퓨런티어랑 거의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수주 소식이 자율주행 쪽으로 퓨런티어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 하이비전 시스템 지분이 보유된다. 거의 이제 이런 궤로 같이 테마주로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애니플러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월에 네.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혹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애니플러스도 네. 이후에 계속 좀 조정을 보이다가 어제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보면 무빙이라고 혹시 지금 보지는 못했는데 히트 OTT 드라마? 네, 그동안에 들었습니다. 넷플릭스 대비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좀 약간 이렇게 하다 처지다가 네. 무빙 효과로 최근에 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무빙도 원작이 강풀의 그 만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K-컨텐츠가 이제 이렇게 영화와 드라마화되고 뭐 영화화되고 다양하게 이제 뭐 원소스 멀티 유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플러스 역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상당히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K-컨텐츠 관련된 기업으로 애니플러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좀 조정 이후에 어제 좀 많이 올랐었고 다시 한번 또 여기서 저점을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지는 계속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제 한번 급등을 했었군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니플러스 추가적으로 기대하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의 최고의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화전자 준비하셨습니다. 모처럼 만에 애플 밸류체인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 15가 9월 12일 다음 달에 이제 오픈한다는 얘기 계속 하는데요. 예,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 빨리. 맞습니다. 상당히 뭐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수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고전을 했다라는 얘기는 뭐 시장의 노이즈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유 때문에 뭐 자화전자도 3만 7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좀 2만 원대 지금 뭐 초반까지도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지금 아이폰 15 관련해서 이제 자화전자가 이제 프로맥스 에 이제 OIS, 그러니까 손떨림 보정 부품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이런 아이폰, 애플의 벤더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여기에 또 관련돼서 아이폰 15에 또 프로맥스에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4분기, 특히 내년에 대한 매출은 뭐 사상 최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시장에서는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폰 15뿐만 아니라 내년에 16이 되면 또 거기에 모델이 두 개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폴디드 줌은 뭐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 보면 뒤에 카메라가 꽤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뭐 줌을 확대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계속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폴디드 줌으로 해서 이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에서도 꼭 필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뭐 삼성이라든지 삼성은 이미 뭐 채택을 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중화권 회사들도 다 폴디드 줌으로 향후에 채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관련주로 이 바로 자화전자가 좀 주목이 되는 이유고요. 그래서 뭐 글로벌 액추에이터 뭐 업체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증권사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메라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프리미엄의 어떤 그런 차별화를 하는 핵심 포인트가 점점 카메라로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어느 정도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증권사들은 지금 3만 6천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가격대가 얼마 전에 3만 7천 원이 고가였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최고의 종목 자화전자 가격 전략까지 체크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최성환 부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